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5호 태풍 다나스도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일도 많아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파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라며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조선소가 한 번에 2만 3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을 건조했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5호 태풍 다나스도 북상하면서 장마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비구름을 동반한 장마전선이 남해안까지 북상하면서 어젯밤부터 경남 전 지역에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비의 최대 고비는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에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들어오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발달시키면서 이 장마전선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경남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오겠고 문제는 이번 장마비가 북상 중인 태풍과 겹치게 된다는 점.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아직 약한 소형급이지만 경로가 위협적입니다. 내일 중국을 지나 제주 부근까지 빠르게 북상한 뒤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한미 3국 모두 다나스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들은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배수 침수 방지를 위하여 도내 배수펌프장 가동 상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둔치 주차장 주차 차량을 이동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일대 계곡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이번 장마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축대 붕괴나 산사태 같은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장마비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윤도현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산사태 취약 지역과 해안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주민은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는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건물 등에서는 모래주머니와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공사장 주변 배수로와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하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특보가 발령되면 건물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 누출 피해를 막기 위해 밸브를 잠그고 집안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외출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 고압전선 근처 접근은 피해야 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만큼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환기를 시킨 후 가스와 전기 차단기를 내렸는지 확인하고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호우와 함께 강풍이 발생하면 차량 속도를 줄여 방어 운전하고 낙하물 위험이 많은 공사장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동현입니다. 올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은 10명 중 4명도 안 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일도 많아져 특성화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와 교육당국, 기업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상업계 특성화고교인 사천여고는 올해 졸업생 87명 가운데 14명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엔 9명에 불과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3명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경남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을 합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지난 2016년 67.4%에서 올해 3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졸업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했던 현장 실습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현장 실습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제도의 변경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또 블라인드 채용이 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특성화고 출신이 불이익을 받은 데다 이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천시가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지역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과 카이트랙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는 카이도 몇 년 동안 중단했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을 올해 들어서야 재개했습니다. 공공기관들 어떻게 한번 뚫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MOU 내지는 심지어는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매년 5천 명에 달하는 도내 직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기업의 협의체 구성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 전국 10개 지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총파업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파기 선언을 규탄하고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혁 시도 분쇄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집회에 이어 재벌 독과점 분쇄와 노동법 개혁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윤성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3년마다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남의 일선 학교에서는 금연 교육 외에 약물 관련 기본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파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라며 생산자 협의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최근 수확한 마늘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쌓아둔 겁니다.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시장 격리도 이뤄졌지만 마늘 양파 가격은 좀처럼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간 창녕군에서 경매된 대서종 마늘 상품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은 1,636원. 정부 수매가 2,3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최소 생산비 보전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지자체에선 소비 촉진을 위한 간담회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수매 정책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소비 촉진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비가 좀 빠른 속도로 돼져야 소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농민들은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양파 마늘을 정부에서 전량 수매해 폐기하고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생산 농민들은 생산자 협의회를 구성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산 면적 조정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가격 문제까지 협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생산 농민과 지역 농협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국내 한 조선소가 한 번에 2만 3천여 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소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2만 3천 TEU급 컨테이너선인 MSC 미나입니다. 길이 386m, 폭 61m, 높이 33m로 축구장 4개 면적에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지난 2017년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받아 국내 조선소가 1년 2개월 만에 건조했습니다.
이번에 건조된 컨테이너선은 2만 3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데 이 컨테이너를 한 줄로 세웠을 경우 145km로 거제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선박의 재원은 18,000 TEU급 컨테이너선과 비슷하지만 최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5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더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 선박은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비한 탈항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3,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이용할 경우 14,000 TEU급 컨테이너선보다 20% 정도 연료 절감 효과가 있어 아시아와 유럽을 왕복하면 15억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uild bigger and bigger ships to transport more and more cargo for us. So for us, it's a very important milestone today because we have delivered here one of the biggest vessels in the world. 여기에 선사는 많은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15,000 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의 국내 수주량은 64척 중 30척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조선소가 세계 최대 규모의 2만 3천 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면서 다시 한번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소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에서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시골영화제가 열립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무지개 다리 사업에 선정된 시골영화제는 보다 낮은 깊은 너른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일 오후 제1동포들의 조선학교를 다룬 우리 학교 상영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남해 유배문학관과 남해대학 운동장에서 모두 9편의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제10회 한국전쟁 전후 사천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오는 25일 사천시 산안면에 사천왕사에서 열립니다. 이날 추모제는 영구위패 봉안, 헌화와 분향, 추도사, 종교의식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위령제부터는 위패를 새롭게 제작해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천지역에서는 보도연맹 사건이나 미군의 총격과 폭격 등으로 수백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는 2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경상대학교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은 LH가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경상대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과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우선 진주 옥봉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진행합니다. 또 진주 옥봉 산학협력 사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확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경남시청자위원회 7월 회의가 오늘 진주사옥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새 라디오 프로 지리산의 메아리와 관련해 아직은 등장인물이나 구성이 다소 산만하다면서도 다양한 지역 소식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소재 발굴과 구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해군이 남해대학 서경드론교육원과 드론전문교육원 유치를 위한 산관학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국토교통부의 드론전문교육원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남해대학 항공정비학부와 연계해 드론응용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가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 도시를 선포하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닷새 동안 팔포 음식 특화지구에서는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열리고 여름 해변축제는 8월 3일과 4일에 삼천포 아가씨 가요제는 8월 9일부터 4일 동안 펼쳐집니다. 또 남일대 해수욕장은 8월 18일까지 개장하며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은 8월 25일까지 문을 연다고 사천시는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의령군의 특수학교와 이 경남 은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직업체험 교육을 가졌습니다. LH는 태양광 자동차 장난감 만들기를 진행하고 공정무역 커피, 드림백 만들기, 청바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등 직업체험 부스도 운영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와 경상남도가 오늘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고물품과 육아용품을 나누는 프리마켓과 돈의 난임과 출산지원사업 홍보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가족 사진 촬영과 번개매 문화 공연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습니다. 지난 5월 말 진해 해군기지에서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도중 발생한 홧줄 안전사고가 무리한 운영 때문이라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장 지휘자와 작업자가 6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홧줄에 이보다 더 강한 장력이 가해지도록 무리하게 운영한 결과 홧줄이 끊어졌으며 홧줄 성능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군은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함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방학기간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점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억 6천만 원을 들여 도내 130여 개 공립유치원에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이동급식 형태로 점심을 제공한다며 방학 때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겨야 했던 워킹맘의 부담을 덜고 식중독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점심 서비스 제공이 여전히 힘든 253곳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동산 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인 가운데 BNK 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동산 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 외 기계, 기구나 재고, 자산 등 동산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은행의 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153억 원으로 1년 동안 61억 원이 증가해 5개 지역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내일 경남도 의회에서 열립니다.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위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치분권에 대한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